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돈입니다. 안전 하십시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아, 네, 여기는 서현동 15호성 아파트 방금 운행 종료했고요. 차가 많이 막히는 시간이에요. 퇴근 시간에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거 잡고 나서 막 운행 시작했는데 그 송도 가는 게 88,000원짜리가 뜨더라고요. 와, 이거 뭔가 저는 아마 이 서현도 5만원보다는 막히는 시간이라면 그냥 송도 가는 게 낫죠. 네, 아쉬웠고요. 뭐 어쨌든 지금 날씨가 엄청 흐려서 날씨 어플을 보니까 오늘 밤에 1시부터 비가 온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금요일이라도 좀 빨리빨리 타고 일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서현동이고요. 서현도서관입니다. 네. 여기 서현도서관이고 여기가 서현궁이 있는 맛집 마세골이 서현동 마세골인데요. 보시면은 근처에 뭐 서현궁도 있고 대왕정 있고 안집 그다음에 예, 그 율동공원 뭐 크게 뭐 여기 효자촌 먹자거리하고 여기 서현 시범 마세 맛 집거리, 그 다음에 서현역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상가 휴자촌 상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넓게 보면은 여기가 율동공원이거든요. 네, 서현일동 율동공원 여기가 수도방위병원 쪽이죠. 네. 여기서 양지레콜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뭐 맛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로 콜이 나오는 데가 여기 커피숍 이쪽 라인하고 율동공원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예, 여기 향촌 율동 향촌 여기서 법인콜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요 라인이 있고 뭐 여기서 휠 타고 가면은 10분 안에 갑니다. 네, 10분 안에 가고요. 네, 이쪽에서 나오는 콜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서현역 그래서 콜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서현역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기사님들도 많고 또 시간이 이제 8시 이후에는 이쪽에서 콜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이제 이른 시간이나 초저녁에는 여기 서현궁이 있는 네, 여기 서현궁이 있는 여기서 콜이 많이 나옵니다. 울진 후포항 뭐 여기 이쪽 고깃집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쪽 율동공원을 가는 길에 네, 여기 긴자도 있고 그 다음에 네, 홍천 화로구이 뭐 긴자 등등이 있습니다. 긴자도 있고 아무튼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낙지도 있었는데 어디 아 예 빨간 뻘낙지 이것도 유명하고요. 콜 나오니까 좋은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긴자 옆에 있는 홍천화로구에서 광주 퇴전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4만원입니다 경유 있는 것도 아니고 퇴전동이 아니고 탐벌동이네요. 탐벌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8분. 여기는 20분입니다. 네, 여기는 광주 먹고한우. 네, 착지가 바뀌었고요. 원래 경유하시기로 하셔서 10,000원을 더 주신다고 아드님 내려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서 그냥 종료하신다고 하시네요. 와, 그 대리운전도 많이 해보신 분 같은데 마일리지로 해가지고 4만원인데 만원을 더 주시니까 와 완전 매너손이죠. 저는 여기 바로 앞에 그 광주 터미널입니다. 네, 터미널이고 여기 먹고한우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이 있어서 이 건물에 들어가서 잠깐 화장실 갔다가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8시 23분이고요 와 지금 태전동 쪽에서 시흥 신청 가는 게 포인트로 7만원이니까 얼마인가요? 와 이거 포인트로 어떻게 7만원이 나오지? 시흥 신청이
오늘 콜 상황이 좋네요. 금요일이라 취소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신 분 대박이시네. 와. 저는 장지동으로 갈지 아니면 성정동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 그 시내 경안동에서 있을지 아니면 여기 있을지 지금 고민입니다. 네. 저 앞에가 광주 터미널이고요. 여기 야지에서 공연을 하네요. 공연을 보면서 양평 개구면 가는 게 7만원짜리가 떠있고 빠졌네요. 네. 네, 반송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동탄 반송동이죠. 네. 동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52분. 비가 오네요. 여기는 반송동입니다. 네, 남강장 근처고요. 비가 오네. 오늘은 비가 와서 남강장에 콜 좀 있겠네요. 네. 콜은 뭐 항상 많은데 닭가가 엉망이었는데 오늘은 좀 닭가가 쭉쭉 올라가겠네요. 저는 여기서 외산미동 쪽에서 나오는 콜 장거리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9시 56분. 비구르는 별로. 와, 그렇지. 예. 비가 오고 있네요. 금방 그칠 비는 아니고 훅 지나가는 비는 아니네요. 네. 이게 계속 올 비네. 어쨌든 뭐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다행스럽게. 네. 얼른 잡고 이곳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여기는 시범, 서현동 시범 우성 아파트입니다. 네. 하루에 첫 콜로 왔던데죠, 아까?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을 오래요. 그것도 똑같은 BMW 차량인데, 하나는 SUV, 첫 콜은, 네, 승용차였고. 저는 여기서 이제 서현역으로 가야죠. 늦었으니까 서현역으로 가겠습니다. 10시 13분, 여기 서현역 근처 왔고요. 비가 오락가락 하니까 콜도 힘이 없네요. 대만한 콜이 안 뜹니다. 네. 금요일인데. 금요일 요즘에 진짜 힘이 없네, 진짜. 네. 현재 시간 12시 57분. 27분이네요, 27분. 여기는 의정부 신곡동인데 장암 현대이차입니다. 네. 업소콜이어가지고 단가는 괜찮네요. 오히려 비가 많이 안 왔는데 지금 의정부는 비구름이 엄청 몰려오고 있고 비가 그칠 비가 아닌데요, 이게. 와, 이거 어디 바로 집에 가는 콜을 노려야겠습니다. 네. 나가면 지금 비가 많이 오거든요. 상가, 이 앞에 상가 가가지고 다음 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보이시나요?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닌데 맞을 비는 아닙니다. 현재 시간 38분이고요. 와, 지금 비구름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거 그칠 비가 아닌데. 원래 1시부터 비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계속 오겠는데. 와, 지금 별내동 가는 콜도 못 잡고 있습니다. 별내 가면 또 비가 오니까요.
여기 장암 현대 2차에서 별내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5,000원 업해 줘가지고. 네. 오미리는 가면은 약간 비구름이 좀 적게 있는 것 같아서 잘하면 타고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내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10분. 여긴 별내동 우미리인 아파트입니다. 별내 우미리인 퍼스트. 예, 고객분이 2만 원 아니냐고. 비 오는데 무슨. 네, 저는 여기서 그 원래 지금 시간에는 한 메이 호텔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집이랑 가깝고 한 곳인 한옥초등학교 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음 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의정부에 콜 많네요. 역시 번화가가 있는 의정부가 지금 시간은 콜이 많습니다. 그게 와, 여기 자꾸 오니까 노원 가는 게 35,000원짜리가 와, 떠가지고 아 이거 뭐지? 조금만 더 기다릴 걸 했었는데. 근데 그게 노원 가는 게한 2.5km 정도, 직선 거리로 2.5km 정도 떨어진 거니까. 의정부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도 여기 별내는 좀 비가 좀덜 오네요. 자, 대리운전도 그 빈익빈 부익부, 그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진짜 돈 없는 분들은 5,000원, 1,000원 아끼려고 그러고, 빨리 가려는 사람들을,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팍팍 쓰고, 네. 그런 게 너무 심합니다. 아, 빗방울이 조금 굵어져가지고, 굵어지고 있습니다. 아, 위험한데. 그래서, 전동휠 위에다가 조그만한 박스를 지금 얹고서, 조금만 가면 되니까요. 네. 전동휠에 비 들어가면은, 아, 고가 장비 날라가죠. 금방 고장납니다. 아, 오늘은 딱 시간이 1시부터 비 온다 해가지고 동선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비구름이 빨리 일찍 비가 와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동선이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하고, 비가 오니까, 내일도 비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비가 계속 올것 같으면은 내일은 또 뚜벅이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안전. 감사합니다.야, 뒤쪽은 안 젖었네. 헐딱 젖었습니다. 가방하고.